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여기 남동 인더스파크 역에 내려서 인천 공구 상가를 또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고 이렇게 왔고요. 혹시나 인천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공구가 있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지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가보시죠. 야, 여기 지금 남동공단 산업용품 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야,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공구 상가들이 밀접해 있습니다. 시오트용 제품도 잔뜩 쌓여있고요. 야, 이쪽은 이제 전동공구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전동공구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있고요.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는 구색이 정말 많습니다. 다양하게 정말 타카핀부터 가위, 네, 기어렌치, 엘렌치, 항상 드라이버는 이렇게 바닥 쪽에.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시겠어요? 아, 저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2세로 쭉 이어서 하고 있는, 네, 길민재 영업팀장입니다. 아, 영업팀장님. 네. 일단은 제일 좋은 장점은, 네, 온라인 마켓을 이용을 하면 보통 배송 기간이 이제 하루에서 이틀, 그렇죠, 빠르게는 조금 늦으면 이틀, 3일까지, 네, 그런 점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쓰면은 현물로 바로, 네, 물건을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장점이겠고, 네, 저희는 물건을 판매를 할 때, 네, 저희가 물건을 판매하면서 있었던 어떻게 사용하니까 잘못된 사용법이더라라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거잖아요. 엄청 많이 듣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점들 중에서 나도 실수할 만한 것들 찝어주면서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죠. 이거는 많이 판매를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피드백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네,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가는 손님들은 그런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고, 저희가 물건을 판매하고 나서 그런 종종 그런 손님들이 와요. 인터넷에서만 판매하는 상품들인데, 네, 그런 거 수리하러 저희한테 와요. 네. 그런 것들은 수리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거래처가, 네, 없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수리를 못 해주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인터넷에서 특별한 브랜드 없이 판매되는 제품들을 구매하신 분들은 수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책임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네. 특히 직구품들.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0년 동안 장사를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물건을 사가고 나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수리해주세요, 교환해주세요 했을 때 그 대처가 될 만한 제품들이 아니면 팔릴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제일 오프라인에서 드러나는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엔진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에 어떤 엔진오일을 넣어야 된다, 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서를 안 보고 이제 쓰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많잖아요. 그렇죠. 워낙 MZ세대들은 이런 기계를 다룰 때 좀 조심성 있고 사용설명서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한다지만, 네, 아직까지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네,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물어보고 간다는 점. 네. 근데 인터넷에서는 문의사항에 문의를 해야 되는 거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기가 모르는 기계를 다룰 때에는 좀 와가지고 그런 것들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진짜, 네,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한국종합공구만의, 네, 또 장점이 있을까요? 여기 오면 이런 점이 좋다. 저희는 어디 가서 영업을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오는 손님들한테 잘해서, 네, 이분들을 단골로 만들자라는 마인드라.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영업 직원이 없고요. 저는, 네, 영업 팀장이지만, 네, 그 영업이라는 게 가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네, 어디 나가서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요 근처에서 공구 상가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제일 장점으로 꼽히는 게 공구의 구색. 손님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어울릴 만한 공구들을 추천해 줄 만한 지식들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나는 조경을 위주로 하는데 모양 내는 거를 좀 많이 한다 그러면은 요새 많이 팔리는 전정기라든가, 네, 이런 거를 추천해 드리고, 아, 나는 그런 것보다는 잔가지들 처리하는 게 더 문제다 그러면 예초기를 추천해 드리고 이러는, 네, 것처럼 예초기를 사가실 때에도 나이가 많으시고 좀
기계 쓰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다 싶으면 뭐 충전 예초기라든가 안전난로 이렇게 추천을 권해드린다던가 네. 그 점이 아마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온라인 매장이랑 오프라인 매장이랑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매장들끼리는 이 온라인 매장에서 가격이 무너지는 거며 다양한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일방적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려면은 지금 힘든 시기에 좀 더 내가 좀 더 성실히 움직여서 부족한 점 메꾸고 네. 손님들한테도 더 성실하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맞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온라인 매장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이 계속 온라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친절 그때 그 줬던 정보들 자세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오프라인 매장으로 올 수 있게끔 네.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니까 네. 저도 열심히 젊은 나이에서 네. 주축에 서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모두 다 같이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구라는 사업도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이세 분들께서도 나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진짜 멋있는 것 같고 항상 어느 공구 단지를 가더라도 인터뷰를 할 때마다 똑같이 느끼는 거지만 오프라인 매장에 왔었을 때 장점이 정확하게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이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때문에 좀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저렇게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멋진 것 같고요. 일단 또 몇 군데를 좀 더 돌아볼게요. 제가 이제 대충 좀 느낌이 오시죠? 어느 공구상을 가더라도 진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는 곳에는 전부 다 없는 게 없을 만큼 한 번에 다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안전용품 전문적으로 하는 집도 있고요. 뭐 현대 컴프레셔, 한심 컴프레셔, 컴프레셔 또 전문집도 있고 조경 공구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있네요. 하기야 요즘은 조경 쪽에도 정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여기 지금 다 전화번호가 이렇게 노출되니까 인천 주변에 계시는데 내가 필요한 걸 취급하고 있는 점에 지금 전화번호를 보셨다면 저장해 놓으셨다가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밀집된 곳 가장 뒤쪽에는 직접 철 이런 것들을 가공해주고 만져주는 곳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와. 그다음에 수리 전문점, 모타 수리, 펌프 수리. 뒤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곳들을 가공동이라고 하거든요. 아, 모타가 제일 많네요. 이 가장 뒷라인에는. 자, 오늘은 이렇게 인천에 위치한 남동공단 산업용품 상가에 한번 와봤습니다. 혹시나 인천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서 공구가 필요하시거나 이쪽에 방문하시면 또 원스톱으로 뭐 용접봉이나 바퀴, 뭐 안전용품, 공구, 절삭공구 전부 다 취급을 하다 보니까 직접 오셔서 한번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번 이렇게 각 지역의 공구 상가를 돌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예전보다 이 오프라인의 어떤 매출이나 소비자분들께서 오시는 빈도수가 적어진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이럴수록 조금 더 힘을 내서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에서 신성상사라는 철물점 운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어쩌다 물려받은 철물점이라는 채널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형 남순 동생 남진입니다. 우선 저는 일한 지 한 7년에서 8년 정도 된 것 같고 8년 차. 저는 이제 5년 차 물려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게 5년 차, 8년 차. 우리 주로 취급하는 제품은 어쨌든 저희가 뭐 관공서나 현장에 납품을 많이 다니는 철물점이다 보니까 현장에 들어가는 것들은 진짜 웬만한 거 다 취급을 하고 철물점에 이런 것도 팔어? 라고 생각하시는 뭐 사무용품도 납품해 본 적도 있고 뭐 주방기기도 납품해 본 적도 있고 손님이 오면은 이거 좀 구할 수 있어요? 하면은 맞아. 이제 우리는 다 구해다 다 구해다 주는 그런 철물점입니다. 저희 철물점만의 장점이라고 하면 방금 말했던 거랑 비슷한데 모든 필요하신 걸 되게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좀 구해다 드리려고 그치 바로바로 취급할 수 우리는 손님 하나하나도 안 놓치기 위해서 좀 맞아.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 철물점의 장점은 지게차가 있다는 거 그치 어떻게 보면 지게차로 되게 무거운 것들을 간편하게 그치. 실을 수도 있고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어쨌든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공장이나 현장 같은 그런 업체들이니까 공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갑자기 기계가 섰다 근데 이 부품 하나가 필요한데 이제 인터넷으로 시키면 하루 이틀 또 걸리잖아 그치
우린 그런 거를 바로 신속하게 갖다 줄 수 있잖아. 공수해가지고 빠르게. 맞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철물점만의 되게 장점이지 않을까. 앞으로의 바램, 너의 앞으로의 바램은? 지금 건축 현장이 되게 많이 죽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자영업, 철물점에서 종사하는 우리 자영업자들도 그만큼 수요가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의 바램은 좀 공사 현장도 많아지고 건설 이것도 좀 경기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우리도 그치, 좋으니까. 그치. 나의 바램은 어쨌든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이 철물점이라는 게 되게 낯설잖아. 일반인 분들이 뭐 슈퍼 가듯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나는 뭔가 이런 철물점에 파는 모든 품목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전혀 동떨어져 있는 제품들이 아니거든. 꼭 필요한 제품들이고 막 수전 하나 교체하는 것도 수전 없으면 당장 너무 힘들잖아. 그치. 내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철물점에서 다 취급을 하니까 조금 일반인 분들도 뭐 슈퍼 와서 이렇게 쇼핑하듯 이렇게 조금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철물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런 걸 조금 친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유튜브도 되게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옷 만들었잖아, 작업복 내가 입고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이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작업복에 되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되게 이쁘게 입고 일하고 싶고 예민하지. 이게 작업복뿐만 아니라 나가 이렇게 일할 때 입고 툭툭 털고 밖에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되게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또 모든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큰 바람이지.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뭐 이거를 조금 돌파구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돌파구를 좀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찾아가지고 이익도 많이 되고 성장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지금 힘드실 거야. 너무 너무 힘들지. 근데 답은 나는 뭐 하나라고 생각해. 열심히 버티고 노력하면 노력하면 빛이 오지. 빛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하고 인천에서 광명역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큰 고구마님 매장이 있습니다. 큰 고구마님 매장이. 여기도 이제 소매를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흥 미산동에서 공구플렉스라는 공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흥기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제일 장점은 실제로 물건을 만져서 자기가 구매할 수 있는 거고 네. 인터넷에서 하면은 물건에 대한 뭐 설명 아니 뭐 주의사항 이런 거는 확인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근데 오면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잘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걱정하신 게 저희는 보시면 전동공구나 이런 게 많은데 네. 전동공구나 이런 거 AS 관련해서 그런 네. 문의가 많은데 이제 저희 쪽에서 사시면 뭐 저희가 이제 사후 AS나 이런 거 관리나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매장의 장점은 뭐 다른 공구상은 물건을 이제 뭐 갖다 달라고 해서 뭐 보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직접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가격표라든지 이런 거 작업을 해놨고 전부 다 작업이 되어 있네요. 가격표가. 그 다음에 제일 빠른 게 이제 계산할 때 저희가 바코드 시스템을 해가지고 네. 여기 이제 바코드 시스템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이렇게 찍으면은 바로 이제 바로 나오네요. 네. 알 수 있게 네. 바로 이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공구상에 이렇게 바코드화 시스템이나 이런 가격표들이 붙어있기가 쉽지는 않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온라인 비중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매장이 사실 힘든 게 대부분이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응원 메시지 한번. 저희도 오프라인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제 인터넷 판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서는 오프라인 매장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서 저희도 이제 인터넷 판매를 같이 하고 있고요. 유튜브나 이런 것 통해서 뭐 새로운 상품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접하면서 구색을 갖추면서 매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이제 뭐 새로운 트렌드를 다 따라가서 공구상 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힘내셔서 더욱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